안녕하세요. 해외 투자 이민 1위 기업 셀레나 이민 김태희입니다. 파나마 우호 국가 비자가 개정되었습니다. 파나마 우호 국가 비자는 전 세계 50개국의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5,000불의 낮은 투자금을 파나마 은행에 예치하고 파나마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6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8월 19일부터 변경되는 우호 국가 비자는 지금보다 금액과 기간이 훨씬 증가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치금과 법인 설립 조항이 없어진 대신 부동산 투자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변경된 우호 국가 비자에서 신청자 개인 명의로 최소 20만 불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혹은 파나마 기업에 취직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금액은 파나마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은 약 7~8%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거주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최소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추가 발표되는 대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에 발효되는 영주권 취득은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나마 영주권 발급 기간은 통상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동 후에는 약 2년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수속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처음 비자를 신청하고 2년 동안 유효한 임시 영주권 비자를 받습니다. 임시 영주권 비자 기간 2년이 끝날 무렵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때 승인이 되면 영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파나마 이민법이 갑자기 변경되어 전 세계에서 파나마 이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몰려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셀레나 이민은 파나마 이민 국내 최초 도입 최다 수속으로 100%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비자는 2021년 8월 19일부터 유효합니다. 변경 전 접수를 위해서는 6월까지 결정하셔야 안전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의 좋은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셀레나 이민으로 최대한 빨리 연락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